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컨비네이션 오퍼레이터들입니다. 이것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한 20개까지는 아니고 10개 남짓, 2, 4, 6, 8, 10, 12개가 보여요. 뭐 좀 더 있기도 하고 뭐 덜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다 볼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많이 쓰이는 것들 이것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이 정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바인 레이티스, 알파벳 순이에요. 그래, 알파벳 순으로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컴바인 레이티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건데 좀 보죠.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고 끝날 텐데 여러분들은 나머지들도 한번 보시려면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RxJS를 학습하는 이유는 이게 다른 우리가 앞으로 쓸 그러한 라이브러리나 툴들이 RxJS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RxJS를 보는 거지 RxJS 그 자체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컴바인 레이티스트 이게 뭐냐 하니까 여기 지금 이 사이트는 뭐냐 하니까 rxmarvels.com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걸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소와 그리고 지금 이전에 보고 있던 learnrxjs.io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컴바인 레이티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컴바인 레이티스트 xy 잡아서 x 플러스 y 해서 여기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레이티스트라고 하면 제일 최근의 것 1하고 a하고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 탁 넣었죠. 여기 탁 넣었으니까 얘하고 제일 레이티스트는 이거잖아요. 좀 시간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 화살표가 시간의 흐름이에요. 따라서 2하고 A가 연결돼서 나오고 다시 이제 B가 튀어나왔죠. B하고 상대 두 개 스트림 중에서 다른 스트림에서 최신의 것은 A죠. 따라서 2하고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여기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당겨보면 밑에 보다시피 1A 다음에 마찬가지 1B, 2B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1A가 되죠. 이렇게 마블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제어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RX 마블이에요.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됐습니다. 스택브리츠 열어서 코드 하나 볼까요? 보면은 컴바인 레이티스트에서 하나는 타이머 1, 타이머 2, 타이머 3인데 타이머의 스타트 라인이 1초 뒤가 시작되고 다음에 간격이 이렇단 말입니다. 스타트 라인은 2초 뒤, 간격은 4초, 3초 뒤 시작하고 또 4초. 세 개가 있어요. 요 세 개를 지금 컴바인 레이티스트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넣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해서 원리는 좀 전에 봤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한번 머리 IQ 지능 훈련 삼아서 보는 거예요. 한번 연필에다가 펜을 끌 펜을 볼펜을 들고 공책이나 노트에다 한번 이걸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신 다음에 요래로 오른쪽에 있는 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 삼아 해볼 만합니다.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지겨울 때 한번 해보실 만하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볼 만한 것이 이 컨캣가 별표부터 있죠. 컨캣은 이거 자주 우리 보는 거예요. 자주 보게 될 텐데 요거는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마찬가지 RxJS 마블에서 컨캣가 나와있죠. 얘는 보면 111 첫 번째 스트림에는 1, 3개가 나와있고 두 번째 스트림에는 2, 2개가 나와있잖아요. 이 컨캣 시켜놓으면 첫 번째 스트림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먼저 적힌 스트림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스트림입니다. 그죠? 요걸 뒤로 옮겨가지고 요렇게 둔다 하더라도 1, 1, 1, 2, 2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 땡겨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죠? 첫 번째 스트림하고 1, 1, 1하고 2,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2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라인이 끝나버려요. 그죠?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안 나타나네.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라지는 그림이 좀 보이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 이제 그림상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자 이게 큰
큰 캐트이고 다음에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은 이제 소스 1, 2 돼있죠. 큰 캐트 소스 1 파이프, 큰 캐트 소스 2 큰 캐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 이렇게 하면 1, 2, 3이 나오고 다음에 4, 5, 6 그래서 소스 1, 1, 2, 3 나오고 다음에 소스 2 나오게 됩니다. 밑에는 또 어떻게 되어있나요? 밑에는 소스 1, 소스 2에서 큰 캐트에서 이렇게 소스 1, 소스 2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렇게 쓰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법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이 문장과 밑에 있는 이 문장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죠? 예, 하여튼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그냥 이해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나중에 외우고 익혀야 될 건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끝면은 이건 세 번째 거는 1, 2, 3, over 4, 5, 6 돼 있고 그 다음에 source 1에 바이패스 딜레이에서 3000ms를 주고 있어요. 그죠? 3000 동안 딜레이를 시켜버린 겁니다. source 1. source 3는 큰 캐트에서 source 2를 준 거예요. 그죠? source 3가 어디 갔나요? 아 이게 source 3구나. source 3 큰 캐트 소스 2 했으니까 소스 1을 3초 딜레이 해서 요걸 이제 소스 2를 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3초 딜레이 돼서 요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요 문장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요 위에 있는 요런 형식으로 바꿔 가지고 요렇게 바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스 3, 소스 2 요렇게 큰 캐트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래도 다음에 네 번째도 하나 예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뭐 굳이 스택브릿지 안 돌리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스택브릿지 들어와서 이것저것 한번 조작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에 큰 캐트에서 인터벌 주고 다음에 오버해서 이렇게 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큰 캐트에서 인터벌 1초 준 인터벌 하나가 있고 그래 1, 0, 1, 2, 3 놓을 거고 두 번째는 this never runs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 이 둘 다 뭐예요? creation이죠? 둘 다 만드는 거예요. 그죠? 둘 다 투수입니다. 투수 두 명을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큰 캐터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걸 끝내고 난 뒤에 이게 끝나게 구동되게 되죠. 그죠? source 다음에 여기다 subscribe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안 끝나죠? 끝나지 않으니까 이건 절대로 네버런즈 결코 호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큰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또 다른 것도 있죠? 뭐가 있나요? 멀지가 있어요. 멀지도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볼까요? 멀지. 멀지는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면 멀지가 있죠. 멀지. 얘랑 그냥 두 개 스트림을 그냥 그대로 당겨가지고 위에 있는 스트림을 당겨서 밑에다 딱 합쳐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있으면 이렇게 오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오고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멀지예요. 그렇죠? 제일 간단하죠? 두 개를 딱 합치는 겁니다. 그럼 first, second, third, fourth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당겨가지고 합쳐버리면 이 스트림과 이 스트림과 이 스트림과 이 스트림을 합치게 되면 0.5초 간격으로 뭐가 똥똥똥똥똥똥 이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게 멀지입니다. 밑에 조금 꼬아놓은 예제도 있는데 이것도 뭐 한번 두뇌 회전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던가요? 예, start with가 있죠. start with는 시작하는 값을 주는 거예요. 시작값을 준다는 건 뭐냐니까 보다시피 start with라는 게 있죠. start with 1 주게 되면 1이 처음에 들어가고 다음에 땅땅 되는 거예요. 그죠? start with는 보통 하나의 스트림, 두 개의 스트림이 아니라 하나의 스트림을 가지고 그 스트림의 첫 값을 주는 게 start with입니다. 두 개의 스트림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tart with 보면은 example 하나 있죠. source 해가지고 1, 2, 3입니다. 이거 start with 0로 주게 되면은 지금 보면 스트림이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데 0를 주면은 0,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에 스캔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스캔은 또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creation 되어있죠. observable 하나 만들었습니다. world goodbye world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다가 start with를 주게 되면은 hello가 먼저 나오고 hello 다음에 hello world 다음에 hello world goodbye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scan 특징인데 scan과 다른 reduce의 차이점도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scan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성장하는가 accumulate current 누적값 현재값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with list from 이것도 또 자주 쓰이는 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일단 마블을 볼까요? with latest from 하면은 요 녀석의 제일 latest가 뭐냐고 보는 게 첫 번째 스트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림을 봤을 때 1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나가 버려요. 2가 나왔습니다. 2 다음에 A가 있죠. latest 2A가 된 겁니다. 여기 여기 와 있으면은 2 다음에 제일 latest는 B죠. 그래서 2B가 되는 거죠. 보면 2A, 2B 바뀌죠. 3이 왔을 때 latest는 D죠. 그러니까 3D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면은 3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4D 되죠. 3이 여기 와 있으면은 2B, 3B 이것도 3B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with with latest from인데 그 뭐 RxJS 지금 수업을 좀 보다 보면은 이거 뭐 좀 헷갈리게끔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뭐 스트림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막 이걸 한 번씩 혼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좀 더 간편하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이어서 이제 나와요. 이제 우리가 주로 쓸 거는 그 라이브러리를 쓰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with latest from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그냥 보고 아하 이걸 쓰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됐으면 그걸로 넘어가세요. 이걸 뭐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면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interval source가 있고 second source interval 주었고 그래서 바이패스 with latest from second source. source 첫 번째 소스는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다음에 second source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맵을 시켜줬습니다. 맵은 우리 아직 안 했죠. 맵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맵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제일 먼저 5초 뒤에 이게 하나 딱 나왔죠. 5초 뒤에 하나 나오고 나면은 그 사이에는 0, 1, 2, 3, 4까지 좀 나가 있겠죠. 그러면은 5와 얘가 5초 뒤에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0과 latest는 4가 되겠네요. 0, 1, 2, 3, 4에서 0과 4 1하고는 9 2하고는 14 이게 with latest from의 원리죠. 그죠? 근데 맵이 하나 있어요. 이 맵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with latest from은 항상 쌍으로 나와요. 그죠? 이 리턴 되는 값은 쌍 소스에서의 하나의 빗방울 그리고 여기 이너 스트림 안쪽에 있는 스트림에서 또 바깥쪽 스트림에서 빗방울 하나 안쪽 스트림에서 빗방울 하나 빗방울 두 개가 나오게 되죠. 리턴 되죠. 그 맵에는 빗방울 두 개가 날아가는 게 첫 번째 퍼스트 두 번째 빗방울은 세컨드가 날아오는 거죠. 이 퍼스트는 소스에서 나온 빗방울 세컨드는 세컨드 소스에서 나온 빗방울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게 주는 겁니다. 퍼스트 들어가고 세컨드 들어가고 이해되시죠? 칩도 있습니다. 칩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칩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칩을 보면은 여기도 칩 나와있죠? 보면 칩은 쌍으로 읽는 거예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랑 얘, 얘랑 얘 이렇게. 위치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얘는 얘하고 이렇게 돼요. 얘 네 번째 끈은 첫 번째 스트림의 네 번째 빗방울은 두 번째 스트림의 네 번째 첫 번째 스트림의 두 번째 빗방울은 이게 어디 위치에 어디 있든 간에 두 번째 스트림의 빗방울 두 번째 스트림의 두 번째 빗방울 아유 말이 꼬이네. 이 위치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하고는 B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만약 1을 넘어와 버리게 되면은 1하고 B하고 묶이게 되고 2하고 A하고 이게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서로 그것이 집입니다. 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림을 서로 컴바인 하는데 대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이걸 어떻게 다 쓰나
나중에 코딩하다 헷갈리면 어떻게 해? 그죠? 스트림들 간에.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나중에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똑같이 이어지니까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스라는 거 단어 있네요. 레이스는 달리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트림, 두 번째 스트림, 세 번째 스트림 중에서 자, 첫 번째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예. 내려왔죠? 두 번째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예. 내려왔죠. 세 번째. 이게 뒤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세 번째 중에서 제일 빠른 거는 이게죠. 연속이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레이스입니다. 지금은 이거 뭐 그림이 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데 레이스의 기본 원리는 첫 번째 바꿔주는 거예요. 레이스 예제가 나와 있나요? 보면은 자, 첫 번째 레이스에서 1500 이거 맵2에서 맵2는 좀 이따 또 할 건데 first one 돼 있습니다. second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어떤 거죠? 얘가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까요? 하나는 1초 뒤에. 그죠? 1초 뒤에, 이거는 1.5초 뒤에, 2초 뒤에, 2.5초 뒤에. 그러니까 얘가 이겼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놓는 것도 얘가 제일 빠르겠죠. 그죠? 물론 얘가 두 번째 놓기 전에 얘 첫 번째가 먼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쳐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들끼리, 세 번째는 세 번째들끼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좀 잘못된 겁니다. 얘가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애매하긴 합니다.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스트림이어서 얘가 1등이죠. 두 번째는 40과 2와 0잖아요.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빠르죠. 따라서 40이 내려와야 됩니다. 밑에. 근데 지금 그림이 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콤비네이션 파트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아하, 이게 뭐 대충 뭔가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드는데 이걸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단 조금 지루하다 싶다 하더라도 연습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연습 문제를 풀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못 내겠어요. 조금 더 원한 다음에 제가 연습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연습 문제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연습 문제 난이도 상중하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연습 문제들 여러분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론 수업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콤비네이션 받고 다음 이어서 콤비네이션 다음에 뭐가 있나요? 필터링이 있네요. 필터링 오퍼레이션 요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